김태균 한테는 안 되는 겁니까? 마대현. 자, 아니면 그동안에 그렇게 나 김태균에게 번번이 불을 꽂던 마대현 에버스타리그 2007년도만은 다른 버전을 보여줄 수 있을지. 마지막 경기 가겠습니다.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김태경 선수의 진영부터 보겠습니다. 자, 김태경 선수 이거 노란색 프로토스입니다. 맵은 몽화 아니고요. 이에 맞서는 마재원 선수의 진영 이곳입니다. 아, 파란색이에요. 일단 위치로 봤을 때는 마재원 선수 저그들이 가장 그 선호하는 몽안에서의 7시 위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앞마당과 그 언덕 쪽의 미네랄 멀티까지 무난하게 확장할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저그들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뭐 이 몽안 맵은 그 현재까지 4-5로 프로토스가 앞서 있죠. 근데 정말 토스가 힘들다는 오리지널 버전에서 오히려 3-2로 토스가 앞섰고 몽안 2버전에서는 2-2거든요. 예, 2-2인데 김태균 선수는 이 맵에서 김준영 선수를 원사이드하게 물리친 적이 있죠. 오늘 진짜 이 양 선수들의 팬들 진짜 많이 오셨고 아주 화끈하게 응원을 하고 계십니다. 자, 정말 저그와 프로토스의 대결이 이보다 더 화려할 수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앞선 경기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아, 가면 안 돼요. 그것도 상황 봐서 가야죠. 네. 네. 캐리어 제일 잘 쓰는 송병구도 저그전에서 캐리어 고집하다 역전당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네. 자, 선포지 짓습니다. 이것은 김태용 선수고요. 네. 일단 뭐 정차루는 뭐 여전히 따라주지 않았습니다만. 에. 아니 뭐, 뭐 대각선부터 흔히 정차를 하진 않기 때문에 뭐 꼭 안 따랐다고 말할 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정차를 아무튼 김태형 선수가 상당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 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네요. 예. 뭐 앞선 그 프로브의 어떤 그 실수를 이제는 되풀이하지 않으려는 그런 움직임인 것 같고요. 이제 좀 질리네요. 아, 네, 하지만 네, 고생하셨습니다. 예. 예. 경기도 경기지만 예, 정말 그 팬들의 예, 응원 열기가 너무나 뜨겁습니다. 네. 아, 정말 그 진짜 축제 현장인 것 같아요. 예. 아, 그럼요. 선수들은 뭐 이렇게 이 치열한 승부기 때문에 저런 어떤 그 위트가 더욱더 빛을 발하고 재미난 거예요. 아, 정말 김태경 선수가 워낙 그 특출나서 예, 그런 것일 수도 있겠지만 프로토스가 저그를 상대로 이런 경기를 펼친다는 거 정말 예전에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는데 말이죠. 네. 자, 이제 마지막 경기입니다. 양 선수들이에요. 4강으로 가는 출정전. 상대편의 초반들도 아직 확인하지 못한 마재훈, 이제 곧 확인을 하겠습니다만 시간이 좀 걸립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마재훈 선수는 김태경 선수, 그 이 마재훈 선수가 김태경 선수 원래 그 맞춰가는 플레이를 자주 잘하는 선수다 보니까 특히나 김태경 선수한테 좀 당하곤 하는 것 같아요. 네. 김태경 선수의 요구에 이렇게 그래 다 맞춰가면서 이렇게 플레이하면 절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마재현 선수는 다른 선수를 이길 때는 원래 그렇게 이기거든요. 이렇게 하자 그럼 그래 다 맞춰주면서 쓱 이기는데 김태경은 그렇게 네, 하면 안 됩니다. 예. 정말 그 운영의 어떤 그 지휘자도 같은 이 마재현 선수를 상대로 똑같은 운영에 있어서 밀리지 않는 김태경 선수의 플레이는 예, 뭐 앞선 경기에서 봤지만 예, 감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하, 좀 전에 그 경기 진짜 역전은 참 눈으로 보면서도 좀 믿기지가 않을 정도의 역전이었죠. 예. 그게 예. 이 선수들의 두 손을 통해서 게임상에서 구현된다는 게 진짜 믿기지 않을 정도의 플레이가 김태경의 그 양손에서 나왔었고요. 마재현도 그렇습니다만은 예. 일단은 프로브 정찰이 꼼꼼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럴 때 예. 예, 과연 마재현 선수 예, 뭐 이것은 다시 한번 어떤 그 역시 김태경은 초반을 노려야 하는 것인가. 아, 물론 좀 더 어떤 그 커세어 예방 차원의 히드라 리스크일 수도 있겠지만은 저글링과 히드라 리스크를 동반한 1경기 때 어떤 그 타이밍 러시 그런 결국 이걸로 마재현 선수가 다시 한번 승부수를 띄울지 예, 가능성이 높죠. 예, 그리고 이제 김태경 선수도 1경기 패한 이후에 그 이제
뭐 다른 그 장소에서 인터뷰했겠습니다만 그 정찰이 안 됐기 때문에 내가 졌다. 뭐 이렇게 아까 한 인터뷰군요. 예.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어쨌건 히드라이스텐의 존재를 아까 아직 그 김태균 선수가 모르긴 네, 모르거든요. 네, 지금 예. 철저히 입구를 다 틀어막고 있어요. 마지훈이요. 이거 마지훈 선수 현재 움직이면 거의 올인부링입니다. 어떤 그 타이밍 공격이 먹혀들 수 있을지 네. 그러기 위해서 본진 정찰 허용하면 큰일 나죠. 자, 정찰을 이렇게 철저히 막고 있다. 아마 김태균 선수도 자 어느 정도의 경혈수만 줄였을 거예요. 예, 지금 그 생산한 그 에그들이 야 히드라라면 이제는 들켜도 좋다는 얘기는 상관없다는 얘기거든요. 이제 칼을 뽑겠다는 이야기거든요. 네. 자 뭐가 나올지 그렇죠. 자 히드라 또 예. 나오기 시작하고 이제 달리는 겁니까? 예, 김태균 봤어요. 가는 겁니까? 예, 칼도 예, 들려야 되고 진럭도 더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거를 막기 위해선 리버로 막는 타이밍은 안 나오고 캐논으로 막아야 되는데 그래도 다리 진영 쪽에 좁은 입구를 활용해서 캐논을 늘려서 막게 만들면 막음은 이길 수 네네. 있다라는 거. 자, 이거 시간 문제죠. 캐논 상당히 많이 소환하고 있어요. 저 올리 히드라만 가면은 저 캐논이 무서워가지고 절대 못 돌는데 저글링이 적절히 섞여 있으면 네. 또 이게 달라지거든요. 워낙 타이밍을 중요시했기 때문에 지금 히드라이스크에 예, 발업부터 먼저 한 거고요. 네. 자, 1단계도 거기 치기 시작하면 수비 대응 완전히 쳐지면 정말 힘들어져. 그렇죠. 예, 땡이대라는 본디 네. 발업이 일반적으로 우선이죠. 리버가 나오기 전에 승부수를 던져야 되는데 네. 리버가 나와서 막히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테크가 늦어서 예, 좀 불안한 중간 다리 건너서 마저 다리 건넜어요. 예, 레어는 들어가고 있는 마저 선수 모습이고요. 근데 시간 계속 가고 있고 캐논 하나도 소환되고 있는데 지금 더 이상 던지를 못하고 예, 있습니다. 마저 3의 처리 땡이드라로 승부를 본다라고 하기에는 지금 히드라리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네, 패치 하나 4개 다 더 늘렸고요. 그리고 그 이 프로브가 정찰을 뻔히 하고 있는데도 히드라 뽑는 걸 슬그머니 또 네. 보여준 것도 약간 오히려 적용치 않고 어떤 그 예. 지능적인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그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캐논 자원을 더 쓰게끔 만들어주면서 오히려 그렇죠. 후반을 도모하는 예. 그런 페이크를 쓴 것일 수도 있는 거죠. 한번 꼰 겁니까 그러면? 그렇죠. 예, 요즘은 상대방이 모르게 플레이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예. 예전 같으면 세상에 이런 빌드 이런 전략이 세상에 어딨어 하는 걸로도 상대방을 예. 기만하면 이기기도 한단 말이에요. 예. 지금 보시면 어쨌든 그 마재현 선수의 그런 한번 꼰 전략이 통했다라고 보여지는 것이 앞마당 쪽에 과도한 캐논이 결과적으로는 그렇죠. 들어가지 않아 버리니까 예, 이 캐논이 거의 그 자원을 낭비한. 쓸데없이 예. 써버린 게 돼버린 예. 거죠. 다른 지역에다가 넥서스를 막 둘은 짓겠네요. 저 캐논 갖고 해처리를 그렇죠. 지금 야, 이거는 그 정말 그 과정은 좀 달랐습니다만 그 어제 있었던 경기예요. 그 박태민 선수의 정말 원해 처리해서 레어 들어가면서 상대방에게 수비 왕창하게 해놓고 드론 팍팍팍 늘리고 해체 팍팍팍 늘리 그 경기하고 굉장히 지금 좀 유사한 예 어제가 뭐 완전히 그 과정이 같지는 않습니다만 기본 철학 자체가 좀 네. 비슷한 형태예요 지금. 자 마재훈의 진짜 타이밍은 앞서서가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되는 것처럼 네. 마재훈이 현재 준비 상태예요 지금. 일단 지능적인 플레이 상당히 좋았고요. 그러면서 어떤 그 드론을 충분히 채우고 영 뮤탈리스크까지도 감안해 볼 수 있는 예, 그런 예. 상황이고요. 지금 뭐 예, 확실히 극도로 암울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진짜 그 남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예, 새로운 질서를 강요를 하면서 예, 김태경 선수가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헛 떠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까지 분위기는 분명히 일반론으로 생각했을 땐 저가 좋아요. 예. 이 선멀티가 좀 중요한데 스파이어가 완성이 되면서 만약에 영뮤탈리스크를 일시에 라바에서 다 생산했을 경우에는 지금 원스타게이트에서의 커세어가 제압당할 수도 있고 상대적으로 12위 쪽의 멀티를 시도하기가 완성시키기가 부담스러울 수도 있거든요. 그럼요. 마재훈과 김태경의 이거 신경전이 정말 치열한데 아무튼 마재훈 선수가 그 타이밍을 기만을 했습니다. 자신의 네. 최초 의도를 한 번도 감췄어요. 그 야, 일꾼 보고 있는데, 그, 예, 히드라 찍는 게, 뭐, 그냥, 보건, 안 보건, 이 타이밍엔 원래 가는 거니까, 그걸 찍나 보다 네. 이랬는데, 야, 그게 또 한 번 페이크였네요. 예. 혹시, 마재현 선수가 영뮤탈인가요? 아니면은, 오버로드의 어떤 그 드랍을 통한 해법인가요? 지금 히드라이스크가 계속적으로 나오는 모습을 보니까, 일단 히드라이스크 중심으로 갈 생각인 것 같네요. 네. 예, 그리고 이번 경기는 마재현 선수가 전 경기에, 그 선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스포 콜론이 또 이제 미리미리 또 지어두는 모습이고요. 그럼요. 저리고 9시대 그 추가 확장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도 역시 운영의 대결 과연 어떤 결말이 나올지 정말 기대가 큽니다. 네. 자 마재원도 자신의 칼을 제대로 뽑지 않았고 김태형도 지금까지는 그냥 사전 준비만 하고 있어요. 정지작업 뭐 예. 이 정도 네. 타이밍에 뭐 스포 콜론이 네. 뭐 두 선수의 경기는 평상시에는 흔히 볼 수 없는 장면들이 네. 속출합니다. 속출. 자 셔틀 나오기 시작했고요. 이제 김태경 선수의 흔들기가 시작이 됐고